하이. 제가 첫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코너가 있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여진이의 소원을 말해봐. 여진이의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제가 초대된 게스트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집 좀 사줘, 차 사줘 이런 거 하면 좀 당황스러우니까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 나의 연예인 권태수 오빠들을 초대를 한번 해보려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도니 오빠 번호 아닌가? 맞아. 자고 있었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응. 약속 있지 않아요, 오빠? 무슨 약속?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오늘이야? 네, 오늘이에요. 잠깐만, 들경 바꿔줄게, 잠깐만. 네. 여진아. 오빠는 안 주무셨어요? 나 다 왔는데. 다 왔다고요? 도니 오빠 주무시고, 득이 오빠 다 왔고. 우리 원래 따로 다녀. 따로 다니세요? 그만 갈게, 여진아. 네, 오빠 빨리 오세요. 네. 불렀어. 너무 푹 자고 왔네. 권투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투이스입니다. 득이입니다. 도니입니다. 저희 집에서 오신 첫 번째 손님이세요. 와, 진짜 감동이다. 집이 너무 좋아요. 역시 성공한 여자의 집이라. 성공의 스멜이 나나요, 혹시? 새집 냄새가 좀 나가지고. 새집 냄새? 아. 집에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신 거 아니겠죠? 와! 좋아, 커피 수혈 했어야 되는데. 네. 오빠들 초대한다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다가 올렸었거든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궁금한 게 진짜 많으셨나 봐요, 사람들. 하나, 둘, 셋 동시에 말씀해주세요. 네. 덤머 대 깐머. 하나, 둘, 셋. 깐머. 오! 깐머 좋은데 이 스타일이 잘하니까 시기마다. 그러게요. 저 깐머라고 하시고. 아니, 요즘 득이 형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항상 적셔요. 적셔가지고 그 약간 우수에 찬 약간 그거 있죠. 적시면 눈도 약간 촉촉해 보이는. 솔직히 내가 더 잘생겼다. OX. 하나, 둘, 셋. X. 이거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가요, 그러면. 초장의 감튀 대 회의 케찹. 하나, 둘, 셋. 회. 오케이. 송강 후 불어주기. 송강 후 불어주기. 하나, 둘, 셋. 송강 후 불어주기. 짜장 짬뽕. 짜장. 먹어봐. 우리는 이게 텔레파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3일 안 감고 화보 찍기. 양치 3일 안 하고 화보 찍기. 하나, 둘, 셋. 머리 안 감고. 왜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이게. 마스크 끼는데 3일 동안 안 오고. 나에게 다 와. 나에게. 행복한 기업 대 행복한 71억.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먼저 들어. 그 다음에 조건을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71억을 선택하면 기업이 날라가. 근데 좀 말씀하시면 어떡해. 이게 이분이거든요. 모른 척 할게. 모른 척 할게. 앞으로의 행복한 기억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하나, 둘, 셋. 71억! 무조건 땅땅땅!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산책.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모르는 게 산책. 개 산책. 아, 이건 좀 달랐다. 자, 여기요. Q&A를 한번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서고 계시는 방향이 있다던데. 무대에서요? 네. 저는 왼쪽이고 저는 오른쪽. 춤췄을 때 어느 자리가 조금 이게 마음이 편안하다, 평온하다. 뭔지 알아요. 자리가. 저도 수업 들어갈 때 선생님의 왼쪽이 꼭 서야 돼요. 가운데면 좋겠지만 가쪽이나 맨 뒤쪽을 서야 돼요. 좀 한다는 사람들이 좀 그쪽에 쓰고 있어요. 자주 쓰던 위치에 쓰면 뭔가 자신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알죠? 맞아. 차에서 노래도 아주 기발하게. 둘이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타고 다니면 웬만한 가수 콘서트장보다 노래를 더 많이 불러요. 파트도 나누고요. 고음 파트. 고음 파트. 거. 저는 살짝 저음. 저음. 저거 좀 주시겠어요? 여기 차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러주시면 돼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켜놨대요. 들려주세요. 음악 아예 없이 그냥 생목이라서. 박수라도 쳐드릴게요. 하나, 둘. 잠시만요. 저 또 빅뱅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티스트 성격 마음에 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까요? 와, 장난 아니다. 저작권. 아, 맞다. 이듬해 질려 꽃 피는 봄 한여름 밤의 꿈 가을 차 겨울 내리는 눈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오른쪽 귀 완전 호강했어요. 아, 저 진짜 못해요. 저 노래 진짜 못해요. 저는 흑돼지 껐다고 껐다고요? 죄송해요. 아, 알겠어요. 아, 좋아요. 꺼버려요.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Q&A? 이거 제가 드린 Q&A 아니죠? 아, 노래 타이밍 이게 바로 끝나면 그냥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방금 뭘 어떤 걸 엄청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Q&A를 한번 네.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져버려. 저의 첫인상. 여진이의 첫인상? 기억나세요? 여기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이 질문에 있었어요. 춤 스타일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애가 정말 당돌하고 센 아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봤었는데 애가 너무 이만한 인형인데 이거 틀어놓으면 계속 춤추는 애들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그런 느낌이었어. 그게 무슨 느낌인 거죠? 밝다. 아, 밝다. 밝다. 계속 움직인다. 여진이가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의 한 탑 5 안에는 전리라도 이렇게 지내요. 인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나 득이 형이나 또 예의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하고 해가지고 정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여진이가. 남들은 저라네.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좋았다.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오빠 두 분의 첫인상은 누가 득이고 누가 돈이지? 진짜 진짜 이건 찐으로 오빠들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 회사에서 마주치면 일단 인사해.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누구 오빠 안녕하세요를 안 하더라고. 아, 그냥 오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기 때 사진도 보면 근데 살짝 헷갈려.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오, 진짜 그 정도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잠깐만. 진짜 귀여워. 너무 똑같아. 잠깐만. 아, 더 똑같은 게 있어. 뒤에 있는 사람이 돈이 오빠예요? 틀렸나? 미안한데 우리도 몰라. 답을 안 알려주시는 거 같네. 이거는 이게 득이 오빠? 아니야. 이게 나지. 진짜? 이걸 어떻게 알아? 아! 다음 질문. 누가 더 형이에요? 저요? 몇 분 더? 아, 3분이요. 3분. 3분. 어떤 분이 중학생부터 팬이셨대요. 근데 어쩜 그대로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동안이세요? 어? 타고났다. 너 뭐야, 우리 본인이 이렇게? 아니, 너무 관리를 좀 하긴 해요. 뭐 아~ 운동이나. 팩도 자주 하세요? 아, 사실 근데 저희가 막 얼굴을 막 엄청 관리하는 타입은 아니고. 타고났다? 결국에는. 이걸로 돌고 돌아서 타고났다. 아, 이렇게 됐구나. 본인 안무 중 최애 안무. 그 영배형 솔로 콘서트 때 어메이징이라고 노래가 있는데 그 무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방송에 풀린 건 아닌데 영배 형이 아마 그때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콘서트였어요. 저는 스킵이요. 어? 아, 좋죠. 여진이와 함께 짜가지고 굉장히 둘이 짰다? 하필 이렇게 됐네. 편집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콘서트 보러 갔던 팬분들께서 DM으로 스킵 안무 너무 좋았다고. 그렇죠. 역시. 아! 손가락이 여기 문틈에 치기. 모르는데 천장 밖에. 하나 둘 셋. 천장 밖에. 아유, 천장이 닿겠네. 으이구. 아,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 질문. 저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 웃기셨어. 하나씩 주는 거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냐면 선물을 제가 돌아가실 때 딱 드릴 거예요. 세계를 먼저 차지하신 분께서 선물을 먼저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미 숨겨져 있어. 어제부터 숨겨져 있었어요. 가격대가 어디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스케줄 펑크 났을 때 대신 가주신 적 있나요? 와.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랑 돈이는 스케줄이 지금까지 웬만해서는 다 똑같았어요. 진짜. 진짜. 개인적인 스케줄이 웬만하면 거의 없죠. 아, 이거 질문 이거 재밌다. MBTI가 궁금하시네요. 아, 네, 저는 그래서. ENFJ. 전 E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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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NFP. 아, 네. 아, 역시 외롭네요. 스케줄 있으면 스케줄 다 기록해 놓고 또 몇 시에 뭐 하면 뭐 그거 다 기억해. 뭐 맛집 찾아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아, 벌써 우리 앞에. 오빠 같은 경우는? 난 딴 데 찾지. 근데 그건 저도 그렇게. 딴 데 찾아요? 응. 저는 그 옆에 있는 가게를 들어가요. 와. 맛있겠다, 여기 갈까? 이렇게 생각할까? 다시 말 티티. 그것만. 아, 쏘리. 이러고 있길래. 티. 내 맘 티티. 아니, 한 건 난데 왜 제일 주죠? 원, 투, 쓰리. 스티커 다섯 개로 늘릴게요. 재밌어서 안 되겠어. ENFP가 크게 하나 잡아놓고 만약 거기서 그냥 유동적으로. 다들 피는 계획 안 잡는 줄 아는데 잡아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만. 냉정한 편인가? 하나만 그,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래도 아까부터 이게 칭찬이야? 야, 승민아, 이게 칭찬이야? 누구? 누구요? 야, 승민아. 제가 다 살려준 거 아시죠?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서로가 바뀐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득이 형 자산 얼마 있는지 보기. 오케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하기. 싹 다 그냥 조회해가지고 내역서를 뽑아놓고 나로 돌아가기 전에 숨겨놓기. 아, 내역서까지 뽑아서? 전 돈이 카톡이랑 DM 모았는지 다 확인하기. 아이고. 오케이. 어? 아, 한 가지. 뭐 이렇게 이게 오케이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갈게요. 서로 이상형? 키가 좀 크시고 긴 생머리에 청순한 느낌. 왜냐면 저랑 반대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의지하고 편한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좀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좀 힘들잖아요. 웬만한 분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좀 듬직한 사람? 어. 네, 맞아요. 나 같은 사람? 어. 자기야. 오빠는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조금 기대는? 나는 조금 챙겨주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야. 이렇게 챙겨드리면 되겠다. 그쵸, 챙겨야지. 외모적으로는 조금 어깨 넓은 사람 좋아해요. 오, 근데 어깨가 오빠보다 넓어요. 근데 되게 이뻐. 진짜 이뻐. 성격도 오빠가 좋아하는 성격이야. 어, 그럼 내가 더 키워야지, 맞나? 아, 오빠가 더 키워? 어, 권투이스는 그렇게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전 이 말하는데 득이 형은 이 말하고. 잘겨. 두 번째 코너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오빠들에게 소원을 들어드리는. 아, 진짜? 네. 근데 차사도 안 돼, 집사도 안 돼. 안 돼? 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네. 소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어? 음식? 네, 진짜. 설마 갈비찜? 에이, yes. 설마 갈비찜? 와! 와, 맛있다. 아직 안 드셨는데? 사실 오빠한테 미리 여쭤봤잖아요, 제가. 뭐 드시고 싶은 거 음식 있냐고. 네. 해드릴 수 있는 거면 해드리고 못하면 배달의 민족을 냅다 시켜드리겠다 라고 했었는데 갈비찜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해봤습니다. 아, 진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백종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다. 어, 냄새가 근데 진짜 좋아요. 저 소원 이거 먹는 거야. 아, 진짜? 아, 오케이. 바로 지금 소원 수리 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여진이의 칼비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어, 국물 통과. 야, 너 잘한다. 맛있어요? 응. 어, 진짜 맛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갈비찜 잘못 시키면 응. 고기가 약간 퍽퍽할 수도 있거든. 아. 근데 퍽퍽하지가 않네. 어, 진짜요? 응. 피를 한 시간 전에 빼놔도 된다는데 제가 하루 종일 뺐거든요. 맛있으면 칭찬 하나씩 찍어. 두 개는 안 돼. 냉정하게 하자. 나도 아직... 하나 받았거든. 맛있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다섯 개 다 채우면 그럼 작게 해드릴게. 와, 반찬 너무 맛있다. 반찬 맛있어요? 응. 엄마! 연예인들이 반찬 맛있대. 아! 고추 들어간 게 한 손데요? 궁금. 안 했던 질문 몇 개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좋지. 쌍둥이로서 좋은 점. 의상 피팅 갈 때 신체 조건이 다 비슷해가지고 한 명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는 거. 어디 가서 뭘 해도 꿀리지 않는? 오. 두 분 다 몸이 원체 좋으시니까. 아, 장난 아닐걸? 아. 옷을 잘 입는 팁이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옷을 입어봐요. 2시간? 시내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이쁘다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댄서가 아니었다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맞아. 일을 좀 하면 하나면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서비스업 직종을 좀 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맛있다. 주게? 그래. 네. 줘야지. 얘는 내 얘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여기만 보고 너무 뿌듯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 답변이에요. 어떠셨어요? 자꾸 처음 해봤다 하니까 맘 편히 먹자 이렇게 했는데 와 정말 진짜 너무 맛있었어. 아! 되게 딱 먼저 채우신 우리 오빠께서 먼저 선물을 찾으실 기회를 드릴게요. 곳곳에 있어요. 30초 먼저 가시면 30초요? 네. 시작! 이거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야. 아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다면 그거 내 거야. 저는 나 두 개 다 잡았어. 20초. 아 20초요? 자 5초 남았어요. 돈이 출발. 그럼 정 끝났어요? 아니요 계속 찾으시면 돼요. 먼저 탐색하실 기회 드린 거지. 어, 여기 어떤 중인데? 여기 위는 아닐 거 아니야? 오빠 키가 커서 안 넣었어요. 너 언제까지예요? 2분이요. 어? 그렇지. 정답. 30초 남았으니까 오빠 여기에도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1분 50초 경과. 경과됐나요? 네,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와인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 진짜. 제일 좋은 건 그냥 내가 다 찾았다. 그치. 오늘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밥도 얼마나 열심히 먹고. 나를 제일 많이 웃겼는데. 그러니까. 여진이가 해준 돼지갈비찜. 그게 저에겐 선물입니다. 전 그걸로 만족할게요. 우리 오빠들 너무 흔쾌히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요, 고민 안 했어요. 네. 질문들도 상당히 저희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오, 진짜요? 맛있는 또 차려주셔서 감사했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진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건 트위스였습니다. 여진이었습니다. 작은 여진이 맵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